망월산을 지나 포대능선으로 고고. 포대능선은 신선봉 옆에서 붙어서 사패산을 갖다 쭉 이어져 가면서 가는 그 능선을 갖다 포대능선이라고 그러는 거고, 포대능선 쪽으로 가면은 더 가파른 난이도가 있고 한 9부 능선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. 포대능선으로 향하는 계속되는 계단길, 숨소리는 거칠어지기 시작한다. 아, 여기 이름이 포대능선이구나. 아, 포대능선. 그 유명하다는 포대능선이 궁금하다. 기대를 안고 올라보는데, 기야, 먼저 탁 트인 전경은 합격? 바위로 쫙 이어져 있는 능선까지, 이 멋진 경치를 뭐라 형용할까?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. 포대능선을 따라가다 보면 포대 정상에 도착하게 되는데, 포대능선, 여기 포대능선. 도봉산의 간판이라 할 수 있는 삼형제 봉우리 모습이 드디어 드러났다. 시합이라도 하듯 너도 나도 거침없이 솟아난 봉우리들, 자연의 신비로움에 감탄만 절로 난다. 포대 정상에 있는 볼 수 있는 것은 의정부 방향 이쪽, 저 보람산 이쪽 전체 서울 시내 일원을 거의 바라볼 수 있죠. 왜 포대 능선이야? 포를 씁니까? 여기잖아요, 여기. 옛날에 포가 있던 자리. 아니, 여기 포. 그래서 포가 있던 자리라 해서 포대 능선. 오호, 포대라는 이름의 뜻도 그냥 생겨난 게 아니구나. 그 우리나라 옛날에 유신시대 때 여기 실제적으로 포가 있던 자리,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.